다들 돈 되는 인삼 키우라고 해도 청개구리처럼 도라지만 고집하길 7년째 노력 끝에 성공을 일궜다는데요. 수확한 도라지 양이 상당합니다.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건 다름 아닌 도라지의 크기. 왜 이렇게 커요? 누나 말이야 진짜. 1년 정도 때는 보통 이렇게 되고 2년 정도 되면은 3년에서 4년 정도 돼야 또 가공을 한다든지 약도라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. 흔히 나물로 먹는 작은 도라지 대신 3, 4년 키운 도라지만 사용. 그중에서도 길고 곱게 자란 상품의 도라지를 고집한다는데요.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농산물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생산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아버지는 한 평에서 10kg가 나오는 농사를 하셨어요. 그러려면 10kg를 수확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. 1, 2kg만 제대로 농사 짓고 제값을 받으면 10kg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편하게 일하고 제값 받을 수 있거든요. 평범한 도라지를 파는 것보다 깐깐하게 고른 도라지로 20배에 달하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.